불을 켜기 전에 먼저 찹쌀가루를 물에 다 녹여주세요. 그래야 타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뭉쳐지지가 않고 어느 정도 풀어졌다 하면은 그때 이렇게 불을 켜서 해주시면 돼요. 끓을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돼요. 찹쌀풀은 순식간에 익어서 뭉쳐지거든요. 이게 센 불에서 하시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되직해진다 할때 약불로 줄이시고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.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뭉쳐져요. 타지 않게 저어주셔야 됩니다. 이게 어느 정도 기포가 올라온다 싶으면은 1분 정도만 더 끓여주신 후에 불을 꺼주세요. 그리고 잠깐 식혀줍니다. 고명으로 들어갈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손질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요 손질을 해줄게요. 일단 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잘라서 소금물에 담가놨어요. 이건 갈변이심해서 무는 채를 치면 돼요. 채를 이렇게. 채를 다 썰은 무하고 이 당근은 섞어서 소금을 넣고 좀 잠깐 절여줄 거예요. 이게 물이 나오거든요. 그물 그대로 다 써서 사용할 거예요. 벌써 약간 물기가 촉촉하게 나오거든요. 요대로 그대로 놓을게요. 갈라서 가운데 씨는 제거를 해주세요.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씨를 제거했으면 고추를 이렇게 썰어주세요. 뭐 써는 모양은 마음대로. 홍고추도 마찬가지로 썰어주시면 돼요. 같은 크기로. 맛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색감을 위해서 넣는 게 목적이 커서 숫자는 그렇게 상관을 안 하셔도 돼요. 넣는 거랑 넣는 거랑 또 색감이 또 틀리니까 왠지 같은 맛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는데, 저희는 이제 먹을 사람이 저희 사촌 올 텐데, 수유를 해요. 애를 낳아서. 맵지 않은 걸로 해서 저희는 오이고추 넣었어요. 그래서 고명은 다 준비됐고요. 이제 배보자기에 국물용으로 갈을 거 준비할 거예요. 양파. 믹서기에 잘 갈길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. 대충 이렇게 썰어줘요. 배도 좀 들어갑니다. 배도 이렇게 썰어주고. 마늘하고 생강이랑 마늘 넣고, 이제 우도 살짝 갈릴 만큼 썰어줘요. 갈리게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줍니다. 이 갈은 걸 여기 배보자기에 넣어서 걸러줄 거예요. 이 배보자기는 직접 만든 건데요. 되게 좋아요. 솔직히 면포 배보자기도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, 그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다시백 있어요. 그리고 요 형태로 돼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. 그거는 웬만큼 힘을 가해도요,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, 튼튼해요. 질기고. 근데 면포 같은 거는 좀 힘을 조금 가하면은 틈새가 쫙 벌어져서 그 안에 내용물이 막 튀어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면포보다는 그 다시백이 좋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그 다시백 같은 건데,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거 주셨어요. 근데 진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쓰는 게 좋죠. 이게
또 좋은 게 뭐냐면은 면보는 그 찌꺼기들이 면에 달라붙어서 그걸 떼내기가 힘든데 요거는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. 그래서 세척할 때도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 예, 세제로 세탁 한번 조물조물해서 해주면은 그러면 딱 끝나요. 여기다가 소금, 설탕. 사이다. 오, 생수. 설탕하고 소금이 잘 녹게 이렇게 좀 잘 저어주세요. 이걸 깜빡했네요. 찹쌀풀. 찹쌀풀도 넣어줘야 돼요. 아까 전에 요 고명할 때 요 물 있잖아요. 요 물 다 넣을 거예요. 섞은 후에 한번 간을 볼게요. 살짝 짭조름해야 되거든요. 간이 맞아요. 본인 간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백김치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일단 간이 짜야 돼요. 짠 게 맞아요. 내가 평소 그냥 바로 먹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간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간이 싱거운 거예요. 이제 김치통에다가 비닐을 깔고 아까 전에 고명 얹어주고 쭉 그리고 배 그냥 구석구석에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. 여기에 김치물을 부어요. 이렇게 땡겨서 묶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고명을 얹어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서 넣거든요. 살짝살짝. 네. 이렇게. 이렇게. 대충 넣어요. 뭐 꼼꼼하게 넣지도 않고 김장하듯이 넣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완성.